인간의 욕망에 길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요. 이 그림자를 관찰하고 이 그림자를 드러내려고 시도하는 작가 장한나입니다. 여기 있는 것들은 새로운 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. 여기 있는 이 오브제들은 얼핏 봤을 때 그냥 자연물, 자연스러운 자연석이라고 보이는데요. 사실 이들은 인간들이 생산해낸 플라스틱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돌의 형상을 하게 된 것들입니다. 저는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고,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과 그 욕망의 그런 찌꺼기들이 어떤 식으로 자연에 축적이 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징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들을 수집을 하고 그리고 전시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제가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런 것이 지금 새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. 그래서 전시를 진행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, 그리고 이러한 지점들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. 그래서 전시 공간이나 아니면은 그 전시 전체에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서 설치를 하기도 하고요, 아니면은 드로잉 작업을 하기도 하고, 아니면은 그 주제에 맞는 영상 작업을 하기도 하고, 굉장히 저는 그 메시지에 따라서 다양한 기법을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요즘 환경 문제나 기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, 그리고 다들 이게 심각하다는 거는 알지만 굉장히 다들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같이 어떤 고민과 어떤 생각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천천히 차분히 전시를 관람을 해 주시면서 그냥 아주 작은 거라도 생각의 지점을 발견을 해 주시고,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 조금씩이라도 이어나가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.